생각하시면 좋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 여러분들 그 어프로치 하실 때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포인트인데 가장 그 코스에 나가게 되면 본인만의 공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공식으로 공을 쳐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공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 그냥 공을 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중의 분배를 좀 머릿속에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특히 어프로치에서. 네, 어프로치.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체중의 분배는 그 일반적인 거는 왼쪽에 체중을 두고 오른쪽에 체중을 조금 더 남겨놓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중은 왼쪽에 두셔도 괜찮아요. 6대 4 비율로 그냥 체중을 셋업이 돼 있으면 왼쪽에 두셔도 괜찮거든요. 제가 지금 약간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탠스가 오픈이 돼 있어야 되고요. 제가 그 일자로 한번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가운데 놓고요. 그 다음에 오픈으로 한번 서볼게요. 살짝 오픈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체중이 약간의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6대 4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위에서 아래로 클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클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체중은 왼쪽에 와 있는 상태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좀 돌아준다는 느낌이 나와야 돼요. 회전하는 거네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러닝 어프로치라든지 우리가 그 터치를 바로바로 그냥 끝내려고 해서 왼쪽에 체중을 두고 이렇게 그냥 끝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20에서 30 정도 되는 어프로치는 공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높이가 좀 나오면서 탄도가 나오면서 이제 어프로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픈 스탠스를 쓰고 체중이 왼쪽에 있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몸이 회전이 돼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몸에 회전이 돼 있어야지만 타겟 쪽으로 공을 치면서 컨택도 좀 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체중이 왼쪽으로 가면서 컨택이 잘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전을 하면서 항상 일관성 있게 클럽이 터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왼쪽에 체중을 두라고 하시면 핸드 포스트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맞아요. 예. 공을 칠 때 이런 식으로 찍어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어프로치의 한 종류고 이런 뭐 디봇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든지 뭔가 임팩을 좀 강하게 쳐야 될 때는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안정적인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오픈이 돼 있는 상태에서 클럽 자체가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좀 돌아주면서 어프로치가 돼야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프로치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중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왼쪽이지만 그게 약간 오픈이 되면서 체중을 왼쪽에 두고 여기서 몸의 회전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프로치를 왼쪽에만 두고 그냥 컨택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이 돌아주는 느낌까지 가져가야지만 정말 컨택이 좀 깨끗하게 가면서 볼 컨트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체중은 왼쪽에 놓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클럽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요. 지금처럼. 네. 굿샷. 그래야지만 조금 거리감도 그리고 컨택도 조금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긴 네. 그린 주변 20-30% 그 미터에서의 어프로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저는 그것도 그거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잘 들어가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정말 잘못 들어가는 경우